며칠 전 제 생일이었고 남친 사귄 지 두 달 정도 돼서 생일이 온 거라 뭐 사달라고 하기가 애매했어요. 뭐 갖고 싶냐 해서 오빠가 주는 건 뭐라도 좋다고 했고 둘 다 사회인이니 적당한 걸로 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. 적당한 가격대면 정말 뭘 줘도 좋을 것 같기도 했고요. 근데 생일 당일날 올리브영도 아닌 다이소에서 산 면봉이랑 앞머리 많은 너를 선물이라고 줬어요. 다이소 선물이 웬 말인가요? 저도 다이소 애용하지만 남한테 선물 줄 때는 다이소에서 안 사죠.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 안 되고 이게 뭐냐고 기분 나쁜 티를 냈더니 내가 주는 건 뭐든지 좋다네. 거짓말이었어? 우리 나이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미안, 나 집에 갈게 라고 하니 그제서야 제가 좋아한다는 브랜드 립스틱이랑 꽃다발 주면서 장난이었다고 합니다. 이런 장난을 대체 왜 치는 거지 싶었지만 생일날 기분 망치기 싫어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. 근데 갑자기 오늘 저녁 먹으면서 그날 서운했다고 하는 겁니다. 뭘 줘도 좋아할 것처럼 얘기했으면서 선물 보자마자 표정 싹 변하고 정색하는 거 보고 무서웠대요. 차라리 처음부터 콕 집어서 뭐가 갖고 싶다, 싸구려는 절대 싫다 얘기했으면 좋았겠대요. 원래부터 제 생일에 좋은 선물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브랜드 립스틱이랑 꽃다발을 미리 샀지만 장난으로 건넨 다이소 선물 받고 제가 가식적으로라도 기뻐하는 척 해줬으면 자기 기분이 완전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. 글 쓰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렇게 말하면서 쿨한 척 그냥 하는 말이라고 듣고 넘기라는데 듣고 넘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? 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면서 어떻게 그냥 듣고 넘기냐 했더니 또 정색하고 무서운 얼굴 했다며 저보고 이중인격 같대요. 짜증나서 앞으로 만나지 말자 하고 음식도 덜 먹고 택시 잡아타고 집에 왔습니다. 저를 시험해본 건지 굉장히 불쾌한 기분입니다.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